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짜잔 애니멀 원더 제이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펠리컨도 있고요, 앵무새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자 여러분들, 제가 공연장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유튜브 촬영이기 때문에 약간 공연 내용이랑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볼 거는 이제 슈퍼윙스 애니멀 토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왔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촬영 와서 도와주실 사육사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진 사육사라고 합니다. 아, 저번에도 뵀었는데 네, 오늘 네, 또 뵙게 됐네요. 네. 네. 근데 오늘 혹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네, 동물 친구들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네, 새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쵸. 새들이 되게 다양해요. 앵무새도 있지만 그 외에도 커다란 덩치를 가진 펠리컨. 펠리컨? 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네, 앵무새들과 그리고 펠리컨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페리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요거. 오, 뭐예요? 이게 정갱이라고 하는 새들이고요. 아~ 우리 펠리컨들이 먹을 수 있게 신선하게 저희가 아침에 사육사들이 조리를 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놨어요. 자, 우리 페리 준비됐나요? 오, 뭐? 우와, 페리야, 이게 뭐야? 뭐야, 잠깐만요. 오, 낯설어. 얘가 이게 원래는 막 엄청 신나게 와야 되는데 오늘 낯선 사람이 있어가지고 페리가 좀 긴장한 거 같아요. 오, 뭐야, 여러분. 네. 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페리 왔어요. 아이, 잘했다. 오 마이 갓. 우와. 네, 펠리컨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거. 네,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오, 뭐야? 몸무게요? 네, 몸무게. 몸무게 한 15kg? 네, 그렇게까지는 좀 오버고요. 네. 아, 네네네. 네, 한 10kg 정도 나가는 친구예요. 그래도 되게 크죠? 와, 대박. 네, 우리 펠리컨 지금 제가 준비한 정갱이를 계속 먹고 있는데 네, 머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피부로 되어 있어서 늘어나는 먹이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이를 접을 건데요. 네네네. 줄 때 잘못 던지면 손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로 보통 남자분들 잘 던지시더라고요. 요거 페리야 한번 던져보세요. 페리야. 네. 오, 잘 그물 형식으로 알아서 네, 잘 받아 먹구만. 입이 워낙 커가지고 잘 웬만해서 다 잡아 먹어요. 페리는 그러면 네, 하루에 네, 거의 얼마큼 먹나요, 정갱이를? 네, 하루에 자신의 체중의 약 10% 정도까지는 먹어요. 많이 먹으면 1kg 가까이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네. 우와. 와, 진짜 사람만이에요, 여러분. 네, 날개가 3m 정도 되는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가 우선 1바따로 네, 나와서 갔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네. 앵무새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네네네. 이번에는 조금 덩치가 커다란 앵무새를 만나볼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들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소형과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자, 이번에 네, 만나볼 친구는 대형 앵무새고요. 이름은 방울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이제 방울이 나오나요? 네, 자, 방울이도 마찬가지로 저기서 나올 건데 얘는 날아서 올 거예요. 오, 예. 자, 네. 한번 불러볼게요. 방울아. 방울아. 오! 우와, 홍금강이다. 네,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저 알아요, 이 친구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지금 부리도 깔끔하고 한 5-4살? 네, 되게 동안인 것 같아요. 우리 방울이는 26살. 네? 26살이요? 네, 26살. 우리 방울이는 26살 된 친구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리도 깨끗하고 굉장히 네,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사육사들이 요즘에는 동물원 메디컬 훈련 같은 걸 많이 해줘요. 아~ 그래서 방울이를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검진도 잘 해주고 매일매일 네, 건강 체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울음소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울음소리요? 네, 얘네들은 소리로 일단 대화를 하는 동물이고 소리가 엄청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크지 않거나 뭐 울지 않거나 이런 애들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한번 방울이를 울음소리를 들어볼게요. 네. 아이고, 간지라. 방울이 울어봐. 오, 진짜 크네. 건강합니다. 네, 건강해. 건강해. 또 앵무새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앵무새 특징이요? 네. 특징이요? 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앵무새들은 귀여워. 앵무새들은
춤을 되게 잘 춰요. 진짜요? 이게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기분이 좋거나 뭐 박수를 치면서 같이 춤을 추면은 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동물인데 그런 행동들을 잘 보이지 않았을 때도 아이고, 네, 이렇게 애교 부리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정우리 춤춰볼까? 옳지. 옳지. 네, 이렇게 춤도 추고 애교도 잘 부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아들아. 심쿵당했어. 예뻐해자. 자 이번에는요 날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앵무새들은 이제 비행을 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털갈이 시기도 있기 때문에 털이 제대로 빠져 있는지, 털갈이를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날개가 다치지 않았는지 등등을 네네네. 살펴보기 위해서 날개를 매일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날개 보여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오 마이 갓. 이렇게 보면은 깃이 빠진 데 없이 아주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발가락을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앵무새들은 발가락이 일반적인 새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새들은 네. 앞에 세 개, 뒤에 하나 있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앵무새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켜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하고 다르게 거꾸로 매달릴 수가 있어요. 장구라 발가락 알지? 얘 진짜 뭐야? 네 너무 귀엽죠?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뒤에 앞에 정확하게 잡고서 거꾸로 매달리는 거 보니까 또 굉장히 건강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 체크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방울이는 여기서 이제 먹고 있을 거고 네. 그 어떤 친구가 이번에 자, 나오나요? 이제는 진짜 말하는 앵무새들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네. 자 이제 저기 뒤에서 벌써 진장해서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우와. 우리 앵무새들은요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는 소개를 안 했네요. 네, 노란 머리 아마존 앵무. 노란 머리 아마존 앵무. 신비라고 하는 친구예요. 신비. 아유. 뭐라고 한? 뭐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아직 정확한 발음으로 하지 못해요. 웃지 말고. 흥이 되게 많은 친구예요. 네네네. 신비야 안녕. 안녕. 좋아요? 좋아요. 예뻐. 신비야 이거 안돼. 안돼. 이거 만지면 안돼. 만지면 싫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노래 해보자 시작. 예뻐요. 뭐지? 무슨 노래일까요? 뭐지? 네. 잠깐만 저 잘 못 들었어요. 한번 들으면 다시 들을 수 있겠죠? 한번 더. 자 노래의 곡명은 해피 벌스데이 투예요. 아 해피 벌스데이 시작.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아 미안해 신비야. 내가 노래를 잘 못해요. 모든 분들이 다 못 알아들어서. 와 이 랄라 안녕. 랄라는 구면이잖아요. 네 랄라는 저번에 한번 봤었죠. 네 근데 이 애가 이제 되게 낯을 가리는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낯 엄청 가려요. 자 랄라도 너까지 말하는 거를 들려드릴게요. 네 신비가 조용히 해야 할 텐데. 자 랄라 인사. 신비야 조용히 해야 돼? 자 랄라 인사. 인사. 오 잘했다. 랄라 감 조용히 해야 돼? 안녕하세요. 감기 걸렸어? 랄라 감기 걸렸어. 오 잘했어. 감기 걸렸어. 자 이번에 우리 랄라의 성대모사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동물들의 소리를 한번 따라해볼까 랄라? 자 오리. 아아. 병아리. 자 이번에 까마귀. 까까. 안녕하세요. 신비야. 기계음 호루라기. 오락기 소리. 자 이번에 전화벨 소리 따르릉. 와 자, 남자답게 전화. 남자답게 전화. 여보세요. 제가 할까요 지금. 자 이번에 랄라 아빠. 아빠. 이번에 오빠라고 해봐. 오빠. 우와 잘했어요 랄라. 자 이번에는 이제 펠리컨 이제 비행하는 거 보려고 좀 이제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저 지금 눈 계속 웃고 있는데 파트가 되셨네요. 와 너무 이쁘네요. 아이고 너무 이쁘죠. 이번에는요 다 알아서 네네네. 이번에는 이제 날개를 볼 건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귀여워. 애교 있으신 귀여워.